이박이는 너는 뭐 연애 고민 같은 거 좀 있어? 연애 고민이요? 연애를 시작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주변에서 다 연애를 하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이게 내 진짜 호감인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가짜 호감인지 그걸 잘 모르겠고 연애를 해야 돼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, 진짜로 호감이 있어서 하는 건지, 네. 근데 거의 대부분 선다만 보면은 많이 느끼는 거가 어쨌든 사랑은 찾아서 내가 노력을 네, 했을 때 맞아요.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결혼은 보통 그렇게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떠밀리듯이 남보다 너무 뒤처지는 게 좀 무서워서 막 하다 보면 별로 안 좋더라고 네. 그거는 근데 하지만 연애는 훨씬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해보고 뭐 정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서 가을에 소개팅이 제일 많대요 가을에 가장 소개팅 좀 해줘라는 요구도 많고 소개팅 실제로도 맞아요. 많고 그리고 막 결혼도 많고 가을에는 그러니까 연인의 계절인 거예요 이게 그게 심리적으로 곧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추우니까 나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냐 그럴 순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을에 소개팅 하면은 좀 조금은 더 관대해져서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을 여니까 마음 열리는구나 이제 하여튼 오늘 만나는 분들 이번 시즌에 만나는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아 대박이다 진짜 생각만 해도 자, 일단은 뭐 오늘도 화이팅! 어쩌면 오늘은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오늘도 화이팅 안 했잖아요 우리 네, 그냥 자, 어쩌면 오늘은 선다마! 우리 지금 몇 시지? 야, 우리가 할 일이 많아 아까 봤는데 저기 연필 더 안 깎여 있더라고 아. 이거 연필 나도 할 일들이 좀 있는데 수거를 해서 여러분 앞치마를 우리 내야 되잖아요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어떻게 지금 저 기분 되게 좋아요 알바하는 기분이죠? 네 어? 이거? 이게 진짜 이거? 시작이야 어 나 이거 나 커플 오케이 어 이거 목에다 해주려고 이거 좀 묶어줘 나 목. 잠깐만요 여기부터 풀어야겠다 묶고요 넣어줬습니까? 이거는 괜찮습니까? 이거 시즌 1의 인나의 아 맞아요 이 아이템 스티커를 뗐네 아아 왠지 알아요 오빠 FW로 스티커가 바뀌었어 아 그래가지고 떼고구나 이거 우리 목표 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호스기 야 너 지금 뭐 할 거야 아 잠깐 저기 봐봐 연필을 여기다 깎고 있어 얘 아니 이게 갈리지가 않는데요 너? 잠깐만 너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연필을 깎을 줄 안다는 거는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이제 확실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계절 감각이 확 다르다 목도리 채워놨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야 진짜 오랜만에 이 느낌이야 오늘 옷을 팀들을 다 써야 돼 합치를 두 개 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개 하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오케이 아 아주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트 꼭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, 나이스 좋았어 이 손님 올 때까지 뭐 하면 돼요? 가끔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 일찍 와서 기다릴 수 있지 지금 들어올 수도 있어 혜신이는 일본에서 오셨어 지금 아 그분이시구나 일본에서 고민의 계산을 하고 있고 이분이 25년 만에 생애 첫 소개팅이네요 오늘이?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하신다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대화할 때 의미 전달이 잘못되어 아, 네.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해요 아 이거 말씀해 주길 잘했다 이 여자분은 같이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다정다감한 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는지 마지막 체크 우리가 지금 못한 게 다 했어 저 올리고 연필 깎고 거울 놨고 호스기 켰고